지프로입니다. 지금 가는 현장은 여기 아파트인데요. 타 업체 사장님께서 하시다가 해결이 잘안 되셨대요. 그리고 장비도 지금 고장 나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뭐 오수관이니까 뭐 300갈로니까 뭐 이건 뭐 처음부터 일단은 뭐 물티슈로 막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은 배관이 눌렸던지 아니면 나무뿌리가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있네. 근데 제가 그분 말씀으로는 여기서 다음 매너까지가 100m라고 하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싶어서. 요거 아니에요? 바로 요 매너?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100m라고 하시더라고, 다음 매너리. 그래서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저기, 저 위에서, 먼저 저 위에서 해서 뚫었어요. 어디요? 아니, 지금 여기는 안 막혔잖아요. 네, 안 예, 이거 100m가 아닌데? 막혔어요. 네, 안 예. 아, 왜 이쪽으로 거꾸로 작업을 안 하셨대요? 그분이? 하다가 안 된다고 위에서 저기 하다. 아, 여기서 하시다가 안 돼가지고? 저기 끄집어냈어요, 저기. 위에서 저거, 저기.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제가 좀 볼게요. 예, 관로가 300갈로라고 하던데. 아차. 야, 사람 혹시 타야 돼? 어차피 열어놔야 돼가지고. 여기 차 있네? 아, 아니구나. 예. 요거요? 예. 여기 이거. 중간에 큰 나무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국내 40마리 왁더블. PTO든 지젤이든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요, 뭐. 자기 장비가 최고인 거예요. 네. 어떤 장비가 와도 내 장비가 최고인 것이지. 예. 어떤 장비가 와도 내 장비가 최고인 겁니다. 내 장비가 최고인 것입니다. 나무뿌리에 물티슈가 뭔가에 지금 눌려가지고 엄청 막혀 있는 거예요. 예.
아씨, 나 거기가 아까 위험한. 우와. 와, 아니야 꽉 막혔네 그냥. 여기 터가 안 좋은가? 터가 안 좋은가 여기? 어? 아, 멀쩡하다. 엔진도 여기 오면 안 돌아가나? 이거 봐. 뭔가 또 월척인 것 같아. 또 한 번 더 일자리야. 네. 엄청 월척이지 않을까? 엄청 월척일 것 같아. 와, 이번 낚시 제대로 한 것 같아. 느낌이 틀렸거든. 느낌이 틀렸어, 이번에. 이제 손에 데워나오는 느낌이었어, 이번에. 이번에 느낌이 완전 데워더라고. 이번에 완전 데워더라고, 데워. 낚시하는 거. 예. 아니, 딱, 아까는 약간 뭐, 조그만한 붕어고, 봐봐 이게. 와, 물티 다 물티슈예요. 우리가 여기 저 비슷한. 예. 아니 안 돼.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 뭐지? 그 반려견들 밑에 패드 까는 거 그것도 많이 버려. 몇 마리 잡았나 모르겠다. 이번엔 좀 약한데? 약해? 예. 이번엔 좀 약해. 거기만 가면 그래. 거기만 들어가면. 돌다리가 8m 되죠? 예. 한 8m 돼요. 오. 이번 몇 마리 잡았을까? 이번에 이번 조금 무거워. 좀 무거운데 모르겠어. 잉어인지 붕어인지. 물티슈. 응. 잉어인지 붕어인지 이제 손에 느낌이 와 이제. 걸렸다. 오, 야, 걸렸다. 나 이 지점 문제 있나 보다. 아, 걸렸다. 씨. 아, 씨.
아우. 아니, 이거 지금. 잠깐만. 아우. 잠깐만. 걸렸어. 이거 잡아봐. 이거 잡아. 당기고 있어봐. 당겨봐. 당겨. 당겨. 나와? 아니요. 우와. 나와? 나와? 아니요. 나와? 아니요. 나와? 아니요. 나와? 아니요. 흙인데 안 나와? 네. 잡아. 와. 아니 박혔네. 땡기고 있어봐. 잠깐만. 자. 여기다. 잠깐만. 제가 놀려. 와, 흙 엄청 나오는데. 흠이, 아, 잉어가 걸려갖고, 그냥, 씨. 잉어랑 싸우느라고, 그냥, 씨. 저, 쓰레기봉투 가져오시라 했나? 저 건져내야지. 이거 너무 많아서, 이거 봐. 아이고, 물주시 너무 많아. 성민아! 많이 나오는 건 내가 아까. 응, 그지. 어, 흥민아. 예. 찍을까요? 요 아니 건져 내 가요. 우리 갔다 한번 물 뛰지 좀. 어, 찍어. 응.
나는 좀 더 뚫던지 이렇게 하게. 물티슈는 건져내고 똥은 내, 나가더라도 저기 한번 해야지. 봐봐, 이 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어딘가 배관이 이탈됐다는 거야. 이걸로 깎아야 하는 거? 아니 씨, 갈고리로 물티슈만 건져내라고. 그 다음에 물로 이제 희석하게. 네, 저기 있고. 이거 봐. 아, 와, 어. 좀 빼야지. 이렇게 뚫렸으니까. 난 치워. 아. 이거 갈고리로 좀 이렇게 긁으면 네. 물티슈만 걸려지거든? 그거 하나 찍을게요. 새로. 네. 저거 아니야. 그지? 어떤 거야? 저 물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야. 물, 물이 너무 깨끗해. 어, 그러니까. 저 올리시는 거. 아. 응. 금반지라 좀 하나 안 나오나? 예? 금반지? 그러면 제가 몰래 빼야지, 몰래. 아니, 뭐, 그러니까, 몰래 빼야지. 예. 예, 이번 피레미야, 피레미. 이따가 이거 다 빨아야 돼. 빨아야 돼. 물로 한번 싹 헹궈야 돼. 봐봐. 잠깐만. 과장님, 이거. 예. 이거는 흙은 또 안 퍼면 좀 저기 하니까 좀 퍼서 여기다 일단 놓을게요. 그래, 예, 이거는. 예. 왜냐면 또 들어가 또 막혀요, 이건. 예, 예. 이건 이 흙은. 예. 이 흙은 좀 펴내야 돼. 잠깐만. 나중에 저기 하더라도. 이게 말려서 이제 처리해야 돼. 저거. 예. 말려서. 그래 봐. 아, 그거 좀 뺄 때 빼야지 또. 야, 여기 지저분해 산도 옆에 안 온다. 알아서 안 온다. 보고 싶어도 들어서 안 본다. 사람들이. 어, 아까 쓰레기봉투 주고 어디다 놨대? 쓰레기봉투? 아, 여기다. 아, 이거 왜냐면 그냥 안 넣을 거고 일단 물로 한번 싹 빠를 거예요. 아, 그래요? 빨아 눌러가지고. 예. 좀 긁혔어. 어, 이거 좀 깊게 파해? 좀 노조, 좀 땡길게. 오케이. 한번 봐야죠, 이제. 다수입이에요, 다수입. 예. 예. 거기, 야, 니모콘. 형님, 나오세요. 물 많이 차요. 됐나? 잠깐, 좀만 더 빼고. 나와.
아, 좀 퍼. 봐봐. 오케이. 대박 쌓였잖아. 오케이. 많이 나왔지? 어. 자, 벌써 이만큼 나왔잖아. 배관에서. 바닥에 있는 거 싹 긁어 나오는 거. 저거는 물이 바닥으로만 가요. 예. 네. 딴 데로 안 가고. 엄청 나왔어요. 이런 장비 때문에 한국순설, 물고건설 참 끝까지 가야 그 사람들은 저기 그 물차 한 대 달려오지. 예. 보트차. 예. 예. 아니 그분들은 예. 큰 배관만 하잖아요. 예. 예. 오히려 그분들 작은 배관을 못 들어요. 아. 예, 오히려. 예, 예, 예. 엄청나지? 자갈이 뭐. 장난 아니잖아. 아, 엄청나지.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아니, 아니야, 한번 커야겠다. 네, 힘들어? 아니, 아니요. 네. 풀라고요? 네. 근데 얼추 나왔어. 아, 왜냐면, 약간 계속 돌려가지고. 끝도 없어. 이거는, 봐봐요. 흙이 일단 썩었잖아. 한참 된 거야. 한번 건져내. 와, 물 잘 빠진다. 네, 이게 저장돼서 나가야 되는데. 야, 이게 몇 년 묵은 거냐, 이거, 씨. 몇 년 묵은 거야, 에? 몇 년 묵은 거야, 씨. 나 타이어로 알아요, 그거. 아니, 그래라. 사람들이. 아니, 다들 그렇게 보더라고. 저걸 타이어. 아니. 아니, 보시는 분들마다 다 타이어로 보더라고. 저거 타이어로 봐. 아, 성현, 이거. 풀러. 가가지고 아 여기 물 저 청소 좀 할 테니까 이거 치우고 잠깐만 아 이거 끊어봐. 일단은 그냥 쓰세요. 쓰다가 나중에 또 제가 뭐 배관이 그렇게 뭐 막 문제 생긴 건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아니 저 아까 그 차 뭐 경보기 울리는 건가? 경보기 같은데? 어, 경보기 소리가나 보다. 아 근데 경보기 소리가 너무 커. 어, 잠깐만 저 끼고. 네. 어 끼고. 아까 내 시점 설정한 거 저기 네 제가 사진 나중에 보내드릴게. 저장은 돼있게. 예, 됐어요. 저기 떠도 저장되고 저거를 이제 제가 사무실 가서 PC에다가 다 언제 어디 간 거 다 찾은 거 다 넣어놔요. 네. 안 갖고 다녀요. 근데 일 들어올 때만 갖고 다녀요.
이게 그 수압 힘으로 이게 물로 얘를 물로 다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서 잘라줘야 돼. 예. 얘는 물로 축을 돌리는 거고 얘는 물로 터빈을 돌리는 거고 얘는 안에 물로 얘는 아예 물이 회전을 해요. 그래서 작은 배관 같은 거 이런 거 다 뚫어요. 예. 어, 저 이래봬도 저 전국에서 나무 뿌리 많이 다녀요. 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다? 유리 깨지는 게 아니라 앞에 클램프 있지? 쏙 빠진다. 톡, 이렇게 하다가 톡 빠져. 봐봐. 뭔 말인지 아냐? 예. 어, 이렇게 하다가 다 빠져. 어, 나중에 감고면 없어. 이씨. 그리고 하다가 다 빠져. 그 금이 딱 갔어. 그러네. 여기서 세는데 이거 비결 좀. 왜냐면 아니 비결 내년에 우리가 동 지하 아 여기가 행주관 입상관을 다 밑에가 뭐예요? 여기 교체를 할 거예요. 밑에가 바 동지하요? 지하. 아 지하는 그나마 다행이네. 동 지하인데 이제 밑에 바켓을 바꿔놨는데 이제 청소 아줌마가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막 이렇게 복가디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게 그 저기 배관 그 자재집 가면 여기 감는 고압용 그 방수 테이프가 있어요. 방수 테이프 있어요. 이거 보여드리고 여기 감을 거라 그러면 그 감는 거 있어요. 이거는 그냥 비닐로 감으 이거 저기로 감으면 저죠. 이거 뭐야 이거 튜브 니아카 튜브로 감았잖아요. 그거 말고 감는 거 있어요. 예, 그걸로 이렇게 좀 감으시면 좀 나요. 예, 지금 여기 이렇게 물이 쪼르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나 보네. 예, 그게 물 사진이네. 물이 삐지고 나오는 거. 예. 아, 이놈아. 그래, 어제도 양 웃음에 버려가면서 이 사람이 해보고 저 사람이 해보고 안 돼. 예. 배관 자재집 가면은 그거 감는 거 있어요. 배관에 감는 거. 물 속에서도는 그 방수 실리콘이 있다고 하던데 있긴 있어요. 테크세븐이라고 있긴 있는데 테크세븐? 예. 아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테크세븐이거든요? 예 잠깐 아니 이게 아니 이게 테크세븐인데 이게 제가 이걸로 된다는 보장은 못해요. 이거 드리고 갈게. 이거 쓰셔요. 이게 근데 일반 실리콘처럼 부드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 뻑뻑해요. 힘 좀 들어갈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물에서도 뭐 PVC 배관도 다 저희 때우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된다는 보장은 못해요 저는. 예, 하여튼 발라보세요. 예, 물속에서도 바르는 거예요. 저기 그 비싼 거네. 예, 비싸요 이거. 예, 그거 아마 이게 일반 실리콘처럼 쓰면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엄청 뻑뻑해요. 물속에서 저기 PVC 관 같은 거. 이게 테크세븐. 예, 그래서 테크세븐이. 예. 이거 PVC 배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근거도 이걸로 바르면. 저 이걸로 발라요. 예. 이게 엄청. 이게 저기 오정도 가면 팔아야 돼? 예, 오정도 팔고 이게 주로 어디서 파냐면 오정도 가면 오정동보다도 그리고 커요. 이거 어디 뭐 그 이런 거 어디 뭐 욕실도 어디 그 일반 방수 실 저기 뭐야 그 저기 바이오 실리콘은 얼마 못 가서 막 떨어지잖아요. 얘는 안 떨어져요. 근데 대신에 점도가 우리 그 헤라로 잘 안 밀어져요. 세네. 예, 이게 뻑뻑해요. 그런 점 아세요? 일반 실리콘처럼 뭐 부드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 예, 한번 발라 보세요.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보자 못해요.